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 향한 온전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은 이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바깥에서 고생 무지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주차부 부원들과 함께 현신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다 함께 박수하면서 힘차게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신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외쳐 내가 어둠 속에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고백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주님 돌보아 주실 것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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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리 내 영혼에 부어주신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함이 은혜인 것에 동의하시죠? 우리 시간에 옆에 분들 잠시 손을 잡아도 좋고요 바라보시는데요 길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부담스러우니까 잠깐잠깐만 바라보시겠습니다 잠깐잠깐 바라보면서 은혜로다 너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오늘 계급장 떼고요 그냥 은혜로다 너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번만 고백할까요? 은혜로다 너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너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주차부 함께 거함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너와 함께 너와 함께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리 내 영혼에 부어주신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리 내 원에 부어주신 내 영혼에 부어주신
은혜로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우리 신앙에게 우리 신앙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옆에 앉은 이웃과 함께함이 은혜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찬양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주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도 있으니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교독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합시다. 역전을 꿈꿉시다. 예, 그렇습니다. 역전을 꿈꾸라. 이제 4주 동안 역전을 꿈꾸라라는 제목으로 모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라기는 함께 모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때에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그 역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회말 투아웃에도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언제나 역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9회말 투아웃, 벼랑 끝에서 역전의 말로 없는 친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벼랑 끝에 몰려있다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날아오른 인물. 저는 그 중에 한 명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이야기를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당신의 방향을 점검하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당신의 방향을 점검하라. 1996년도에 나온 노래 중에서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에서도 많이 틀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트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제가 학생 때는 이것이 멜로디가 재밌어서 막 흥얼흥얼거렸는데 나중에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좀 많이 놀랬던 노래였습니다. 자, 어떤 노래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1절만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렇습니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대로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 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뭔가 많이 좀 와닿으시죠? 2절은 좀 더 재미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2절은 나중에 관심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그런 것 같아요. 눈을 떠보면 온통 세상은 네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도 네모고요. 요거 책도 네모고요. 여러분 앉으신 의자도 네모입니다. 밖에 나가보면 신문도 네모, 다 네모예요. 사각형. 스크린도 네모입니다. 세상은요. 눈을 뜨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 네모가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세상을 지배하는 거는 뭐죠? 둥근 거예요. 우리는 둥그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둥그런 세상. 다만 이 둥그런 게 너무 커서 보이지 못할 뿐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눈을 탁 떠보면요. 돈이 최고인 것 같고 권력이 최고인 것 같고 인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품. 우리를 둥그렇게 감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품이 실제로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르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련이라는 혼을 내셔서 우리가 그걸 알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극심한 시련을 거쳐서 자신의 시선을 바꾸고 자신의 관점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자, 역전을 꿈꾸는 인생. 근데 역전을 하려면 먼저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모세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지식들을 함께 총동원하시고 이제 저도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세는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레위 지파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원래 남자들은 죽여야 했죠. 갓난아기 남자들은 죽여야 했습니다. 근데 부모는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둥둥둥둥 뛰옵니다. 근데 마침 기적적으로요. 나일강에서 열심히 목욕을 착 하고 있던 바로의 딸에게 상자가 발견됩니다. 그러고 뚜껑을 탁 여는데 히브리인 아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기가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자기 아들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이집트 왕의 가문 안에서 이제 자라게 되죠. 자, 왕가에서 자라게 되면 크게 왕가의 남자가 되면 크게 성격이 두 부류가 됩니다. 하나는요, 정말로 주변의 눈치를 보다가 소심해서 숨죽여서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면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싸가지 없게 사는 사람. 모세는 어느 쪽이었냐? 후자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야 했고 거의 아나무인의 거의 싸가지가 없는 아주 대표적인 전형적인 인간이었죠. 그러면서 모세는
또 이제 유모로 들어온 친어머니에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40이 됐어요. 이집트인 감독 이 하루는 쭉 밖을 가고 있는데 이집트인이었던 그 관리하는 감독이 유대인 동포들을 막 학대하는 걸 봅니다. 근데 모세가 갑자기 열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는 성질대로 이집트인 감독을 아주 묵사발 내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안매장을 시키죠. 그 다음날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걸 봤습니다. 근데 모세가 갑자기 정의감이 들었는지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모세에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어제도 사람 죽였던데 나 우리도 한번 죽여보아. 모세가 뜨끔하는 거예요. 아, 어? 내 소문이 퍼졌나? 그래서 모세는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면서 시내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40년 동안 그동안 살던 집, 너무나 그립던 곳. 근데 너무나 우습게 한순간에 그는 도망갑니다. 도망자 신세가 돼서 야, 아주 오랫동안 그는 이집트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로 떠도던 그는 그곳에서 양을 치던 미디안족 속의 제사장 집안에서 살게 되죠.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집에 있던 양들을 치면서 하루하루 살기 시작합니다. 권력도 잃었고요. 날개 꺾인 그런 사람이 돼서 이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눈 뜨면 그냥 양이나 치자 매 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냥 하루 살아서 하루 사는, 어떻게 보면 참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참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40년이 지나요. 그 4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호렙산이라는 곳에 올라갔어요. 양을 칩니다. 근데 양을 치다가 갑자기 한 떨기나무를 보죠. 이 떨기나무를 보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떨기나무가 불에 확 타고 있는데 불에 타면은 당연히 떨기나무는 불에 타서 이제 그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멀쩡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떨기나무를 딱 보는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4절 5절인데 PPT를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뭐라고 하셔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모세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 산은요, 보통 유목민들은 항상 이제 일단 비슷한 곳, 항상 정해진 루트대로 갑니다. 정해진 루트대로 가서 여기서 다 먹으면 저기 옮기고 저기서 다 먹으면 여기로 옮기고 여기서 옮기면 이렇게 가고 그거를 1년 주기에 루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호렙산을 갔다는 건요, 그 땅은요 매우 익숙한 땅인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간 게 아니라 루트대로 간 겁니다. 어쩌면요 거기서 한 달을 지냈을지 두 달을 지냈을지 알 수 없어요. 1년에 매년마다 드나들었던 땅, 한번 머무르면 진짜 몇 주씩 있을 수 있는 땅,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평범한 땅, 너무나 평범한 곳인데 거룩한 땅이라고? 이게 뭔 말이야?
네,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세요. 왜 거룩한 땅이라고 하세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셨을까요? 모세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평범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시 한번 합시다. 평범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모세에게 그 땅은요, 호렙산이란 그 땅은 너무너무 평범했던 땅이었어요. 작년에도 왔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오는 그 평범한 땅, 어쩌면 내일도 머물러야 될 그 땅,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도는 그냥 일상 속에 있던 땅이라서 너무너무 지겨운 땅, 내일도 그냥 여기 있고 모레도 그냥 여기 있고 죽을 때까지 계속 들러야 할 땅, 그냥 꿈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지내야 되고 그냥 아이고 양들은 잘 지내나 이것만 바라보면서 그냥 아유 그냥 살지 뭐,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던 땅, 모세에게 호렙산은 그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네가 평범하게 보고 있는 그 땅, 네가 평범하게 지냈던 그 땅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평범하게 살고 네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네가 정말 지루하게 생각했던 그 일상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그냥 무심코 걸었던 걸음, 네가 무심코 자고 네가 무심코 일어나고 네가 무심코 먹고 네가 무심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그 걸음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는 몰랐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평범한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 주변에 있었지만 너는 몰랐던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모세는요 달라지죠. 모세는 정말 정말 달라져요. 정말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나 혼자 걷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부터 모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루할 틈도 없었어요. 그냥 괴로워할 틈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다고 그냥 아쉬워할 틈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모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쭉 보면요, 하나님과 대화하죠. 너무나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모세는 그 평범한 속에서도 계속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생이 됩니다.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양을 치는 일조차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달라집니다.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보셨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는 우리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냥 똑같이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세수하고 똑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고 똑같은 시간에 출근했다가 똑같은 시간에 이제 밥 먹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교통체증,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똑같은 시간에 에이 모르겠다 자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일상적인 뱅글뱅글뱅글 도는 생활,
또 학생들은 어때요?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등교해서 똑같은 시간에 수업 듣고 똑같은 시간에 물론 맨날 다른 선생님 보지만 일주일마다 돌아가는 아주 괴상한 시간표. 주부들은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챙겨야죠. 똑같습니다.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얘야 일어나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패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뱅글뱅글 도는 인생.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지루하고 때로는 탈출하고 싶은 이 일생.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꿈이 있었어요. 근데 다 잃었어요. 다 사라졌어요. 모세가 그냥 양을 치는 것처럼 그래 오늘도 그냥 살자.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오늘도 평범하게 살았고 오늘도 지루하게 살았고 오늘도 우울하게 살았고 오늘도 답답하게 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살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게 살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우울하게 살았고 정말 꿈도 없이 답답했던 그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보겠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인생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이 신발을 벗고 여러분이 특별히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이 특별히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 거룩한 땅.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루지 못한 꿈에 우울해할 평범한 삶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고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타나셨고 예배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땅이죠. 이 거룩한 땅인 내 인생, 하나님이 특별히 거하시는 이 내 인생,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더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게 뭔 말인지 얼떨떨하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일단은 놀랐어요. 놀라니까 신발을 벗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제 이집트에 잡혀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낼 거야.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똑같을 거예요. 제가 뭔데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데 왜 하필 나예요? 모세도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한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몇 번이고 말씀하셔요. 걱정 마,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가. 그래도 모세는 계속 펄쩍펄쩍 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보여주세요. 자, 먼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십니다.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돼요.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려요.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손이 있어요. 손을 딱 집어넣어 보래요. 꺼냈어요. 나병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아, 나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집어넣어 보래요. 집어넣었다 뺐더니 애기 손이 됐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나와서 싹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됐지. 근데 모세는요, 그래도 전 싫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자,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아멘. 자, 뭐라고 해요? 저 말 잘 못해요. 예, 뜻은 뭔지 알겠는데요. 저 말 못해요. 아무리 해보십시오. 내 혀가 둔한 거는 누가 고치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때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11절, 12절 함께 띄워주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뭐라고 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 지었어? 누가 말 못하게 했어? 누가 말을 하게 했어? 누가 보게 했어? 누가 맹인이 되게 했어? 나 여호와가 했다. 나 여호와가 능력을 뺏기도 하고, 나 여호와가 능력을 주기도 하고, 나 여호와가 세상을 주관한다. 모세는 이걸 몰랐어요. 누릴 거 다 누릴 때는 걱정이 없었다가 다 이제 날개 빠지고 다 빠지니까 모세는요, 아 이제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모세는 지금까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동안 누리던 돈, 그 다음에 그동안 누리던 권력, 그동안 누리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빠지니까 모세는 아, 난 능력도 다 잃었구나. 시리에 빠지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력은 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능력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능력은 누구한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야. 자, 가.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 테니까, 내가 너를 들었을 테니까 너는 이제 믿고 가. 자,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출발하게 됩니다. 자, 아마 이 자리에요.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 잃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잃은 경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도를 당해서,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으신 분, 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건강을 잃으신 분, 또 정말 꿈이 꺾이고 다 꺾여서 소망을 이루신 분,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자신을 재단하시는 분, 아마 죽지 못해 사는 분들 이 자리에도 그냥 아 그냥 나가보자, 그냥 나와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아마 다 잃고 아마 모든 인생의 뜻이 꺾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불행이나 재앙 때문에 정말 괴로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요,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잃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그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때로는 역경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불행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분도 분명히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넘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가장 좋은 때에 분명히 주님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혀가 둔했지만 그 옆에 아론을 붙여서 대언하게 하시고 때로는 필요할 때는 직접 말하게 하시고 둔한 혀지만 하나님께서 그 혀로 움직이셔서 능력의 말이 선포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들어쓰셔서 인생은 회복시키시고 정말 우리를 정말 귀하고 값진 인생으로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응답받으러 왔잖아요. 응답받으러 왔고 기도하러 왔으면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능력 구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회복을 구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주여 비전을 주시옵소서 간구합시다. 주여 내 인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합시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죠. 모세는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계셨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은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떨기나무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그런 타이밍이 옵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가 오늘이지 내일이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 가운데 의지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항상 맺어야 합니다. 평범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모세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의심이 되는 분들 능력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일단 시작해 보십시오. 일단 믿어 보십시오. 의심돼도 일단은 신앙의 발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발걸음 내딛는 그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주와 사절 한번 다시 합니다. 예선지자 예선지자 해동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만식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음 다시 한번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천천히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눈을 감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국제정세가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추수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정의 믿음과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주의 은혜로 평안한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외에 여러분의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을 있으면 정말 이 시간 정말 한 점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보내드릴게요.